규민아 오랜만이다. 너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잘 지냈지. 그래. 그 대학교는 뭐 다녀 지금 20살인데. 대학교는 교실 다니지. 다녀. 너 공부 되게 중학교 때 농구선 산다 그랬잖아. 맞아. 대학교 가긴 갔네 이 자식. 어디 갔어? 저희 뭐 서울대 의대 같이 이번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학번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드디어 이분을 보네요. 오픈 채팅방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고 저도 많이 궁금해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을 모셨습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9학번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김규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스튜디오 S 한번 촬영해 의대생을 모셔달라는 부탁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너를 연락을 건너 해서 데려오게 됐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제 대학이나 과를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뭐 합격했을 때도 그랬고 반응이 좀 어때? 너가 이제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뭐 서울대학교여서 아니면 의대여서 그런 이제 타이틀 때문에 축하해 주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걸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그것만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 그렇겠다. 서울대 의대 합격생이라는 거는 명절 깡패라고도 할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명절에 갔을 때 친척들을 다 이렇게 조용히 시킬 수 있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막 난 그런 상상도 해봤어. 만약에 내가 서울대 의대생이면 다른 사람들이 막 뭐 어디 학교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저 서울대학교 의대 다닙니다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혹시나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나 원래 모르던 사람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옛날부터 알고 있고 이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놀라기보다는 너가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진짜 드디어 의사가 될 수 있겠구나. 좋은 의사가 돼봐라. 그럼 이제 의대에 가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난 되게 궁금하거든. 보통 사람들이 그냥 공부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이과 1등을 한다고 했을 때 너 의대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너는 다른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 난 사실 이제 중학교 때는 프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아침에 막 7시에 나가서 막 아침 농구 1시간 반 하고 막 수업 시간에 쭉 자다가 아니 막 전술 짜고 막 혼자서 막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막 농구하고 점심 먹고 쭉 자고 끝난 다음에 또 농구하다가 이제 저녁 먹고 친구들끼리 같이 헬스장 가고 막 그런 생활로 2년 정도 진짜 운동선수를 하고 싶었구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제 농구부 입단 테스트라는 걸 쳤었는데 거기 코치님께서 키가 작아서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키가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제일 작은 사람이 나보다 머리 하나 위에 있더라고. 그래서 187, 8 막 이런 사람들인가 봐. 거기서 제일 작은 사람이 195였나 그랬어. 고등학교 와가지고 사실 이제 꿈이 별로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는 되게 방황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기쯤에 가을쯤에 진짜 갑작인데 점심 먹고 나서 나른하게 딱 누워있었거든. 그러다 진짜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에서는 1초에 막 5명씩 죽어나가요. 그치, 뭐 그런 말 많이 듣잖아. 유니세프 광고 이런 거 보면 그렇지. 근데 그 말에 원래 영혼을 별로 안 씻고 그냥 한 길을 흘리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너무 억울한 거야. 그 사람들은 대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감기약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막 삶의 가치가 더 낮은 것도 전혀 아니고 그렇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순간 그냥 결심했던 것 같아.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감전날 너무 슬픈 영화를 봤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점심 먹고 누워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 살려야겠다. 되게 신기하다 솔직히. 뭐 전에 중학교 때 농구하던 친구가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에 누워있다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새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 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질문은 살짝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전교 1등이었어? 아니었어. 아까 내가 중학교 때 농구를 많이 했었다고 했죠. 중학교 때는 솔직히 막 그렇게 공부를 막 잘하는 그런 류는 아니었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도 막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꿈을 갖고 나서부터 시작해서는 그치 잘했었지. 꿈을 갖고 나서 각성을 했구나. 그럼 이제 그 고2 때부터는 계속 전교 1등을 한 거야? 고2 때부터 이제 1등은 아니고 1등, 2등, 3등 뭐 왔다 갔다 했었지.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 들께서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래도 서울대인데 중학교 때도 정교권 안에 들지 않았겠느냐. 혹시 중학교 때는 등수가 좀 어땠어? 중학교 때는? 근데 중학교 때는 내 등수에 관심이 없어서 진짜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몇 등이었지? 그러면 기억나는 평균 몇 점? 딱 시험에서 내가 평균 이 점수 맞았었다. 왜냐면 어차피 서울의대인데 농구선수 했다고 하고 막 그래도 어차피 잘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중학교 때 평균이 몇 점이었다 약간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근데 진짜 기억나는 게 없어. 나 중학교 때 공부는 내 머릿속에서 중요하지 않았어. 나 그런 건 기억해. 내가 처음 덩크를 한 날 그런 건 기억해. 그런 건 기억.
그러면 이제 너가 이제 입시를 할 때 썼던 고등학교 내신 점수가 있을 거야. 궁금하거든 솔직히. 고1 때는 이제 평균이 1.5 정도. 고 1.5. 고2 올라가서부터는 이제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깨달아가지고. 오. 고2 때는 한 과목 빼고 올백이긴 했는데 그 한 과목이 좀 커서 1.2였고 고3 올라가서는 이제 1.0. 대단하다. 아, 고3, 그니까 고2 때 지금 한 과목 빼고 올백이라 그랬잖아. 고3 때는 올백이었어? 아니, 올백은 아니었어. 고3 때는 계속 한 개씩 뭐 조금씩 틀렸는데, 근데 뭐 등급으로 되니까. 약 평균 98, 99. 와우. Unbelievable. 아니. 근데 고1 때 이제 1학기 때는 꿈이 없어서 많이 방황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신은 챙기겠다는 생각이었어?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하는 생각이 그냥 아무것도 꿈이 없으니까 공부 따위 그냥 놔버리자 그런 것보다는 꿈이 없긴 하지만 언젠가 꿈이 생길 거니까 그때 지금의 내 성적이 발목을 안 잡게 해야 되겠다 딱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이 생각 진짜 중요해요 구독자분들 들으셨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이 없다고 해서 버리지 마세요 내신을 왜냐면 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언젠가? 이제 그 꿈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분명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수시로 의대를 갔다고 했는데 어떤 전형이었어, 전형은? 수시 일반 전형. 일반 전형? 그럼 최전은 없었을 텐데 수능은 봤었지? 수능은 봤지. 혹시 몇 개 틀렸어? 수능은 두 개 틀렸지. 두 개? 지구과학에서만 두 개 틀렸어. 아, 지구과학에서만 두 개? 잠깐만, 너 2019학년도 수능 본 거잖아.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나왔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봤던 국어 수능이 정말 어려웠던 수능이었어요. 1등급 컷이 84였는데 그거를 만점 맞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만 알아봅시다. 의학 드라마를 보고서도 이제 꿈을 키우는 구독자분들이 좀 있다고 했었어.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뭐 낭만 닥터 김사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 뭐 닥터 이방인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드라마를 좀 자주 봤었어. 의학 드라마 이런 걸? 나는 TV 자체를 거의 안 봤었는데 근데 이제 유일하게 본 드라마가 아까 말했던 낭만 닥터 김사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꿈이 생긴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꿈이 생겼었는데 의사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엄마가 뭐 의사 되고 싶으면 한번 이런 드라마 봐봐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내가 꿈꾸던 그런 의사상이시더라고 그 김사부님이 그걸 보고 나서 좀 더 꿈이 이렇게 좀 더 세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 그치 TV를 근데 별로 안 봤다고?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뭐 그치. 그러면 TV를 안 보고 뭐 다른 거 했어? 뭐 게임이나 뭐 아니 그런 건 다 안 했어 뭐 유튜브 뭐 그런 것도 안 했고 그냥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2G폰 갖고 그러니까 연락하는 데만 2G폰은 이제 너 의지대로 바꾼 거였어? 그렇지 왜냐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지 네 여러분 들으셨죠? 꿈이 생기면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를 이룰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해요 이 얘기는 살짝 위험할 수 있어 근데 한번 해볼게 의대생들이 과외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준을 정해볼게 월 1000 가능해? 과외 하나만으로? 일단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그런 친구들을 본 거야? 그치 천을 넘는 친구들을 그 친구들은 보통 과외를 뭐 몇 개씩 해 그러면? 천이 넘어가려면? 과외를 진짜 많이 하는 친구들은 한 8개 막 9개 그 정도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또 막 그렇게 많이 과외를 하지는 않으면서도 과외 한 두세 개 정도 하는데 월 천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친구들은 특별한 입시들 있잖아 뭐 자소서 봐주고 그치. 과목 공부 같이 시켜주면서 자소서나 면접 준비해주고 그런 친구들 아니 뭐 올림피아도 준비 막 그런 것도 있고 그 막 이제 과고 입시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 영재고 입시야 그런 거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하면서 월 천 버는 이야 기가 막히네 그냥 과외로만은 생활을 해도 이제 의대라는 거를 이제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재수나 반수도 많이 했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좀 나이가 이제 나이대가 높을 줄 알았어 의대 동기 너 동기분들이 혹시 나이대가 좀 어때? 나이대 일단 제일 많은 종류는 이제 나랑 동갑인 사람들이 현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많고 한두 살 많은 분들도 그래도 꽤 있고 근데 막 진짜 막 엄청 나이가 많다 그런 분은 한두 명 뭐 한 세네 살 많다 이 정도는 한두 명밖에 없다 그치. 흔히 얘기하는 막 3수생 4수생에서 수능 만점 받은 분들이 딱 이렇게 모여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편입이 있던 시대에는 이미 한의학과를 가서 한의사 자격증을 따고 자기 병원까지 차리신 분께서 이제 의대로 편입해서 들어오셔서 이제 다시 이제 의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걸 듣긴 했었어요. 병원까지 차리셨는데 다시 의대를? 그래서 이제 한의학과 이제 양의학을 이제 하나로 합치겠다 그런 아까 이제 일반 전형으로 왔다고 했는데 또 고등학교를 어느 종류의 고등학교로 나왔는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일반고 아니면 자사고 특목고 중에 어떤 거였는지? 난 일반고. 그냥 경기도에 있는 평범한 일반고.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일반고. 그랬구나. 몇 명이나 뽑아 의학과는? 일반 전형으로 이제 수시 80명 정도를 뽑고 총 합쳐서는 140명. 한 학년에 140. 총 140. 생각보다 되게 많다. 난 막 완전 소수장이로 뽑을 줄 알았어. 한 15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의사가 부족해지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뽑는데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 그만두는 사람은 거의 없어. 진짜 거의 없어. 어떻게든 버틴다는 막 또 가끔 있다는 얘기도 듣긴 했었는데 한 3, 4년 위에 선배들 중에서 이제 본과 생활을 하시다가 뭐 실습하시다가 이제 피 보는 걸 이제 몰랐는데 이제 진짜 해보니까 피 보는 게 너무 무섭더라. 아, 트라우마 생기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고 들었어요. 어디 가도 잘하시겠지만. 의대생한테 가장 물어보고 싶은 뭐 성적 뭐 어떻게 들어갔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면접도 그렇고 뭐 의예과 때 배우는 것도 그렇고 약간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 그러면 의대생이 되려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 의대생이 되려면 무엇보다 진짜 좀 오글거릴 수 있는데 의사가 되고자 하는 되게 가슴 벅찬 꿈 그런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 약간 의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돼야겠다는 동기 이런 그치, 거. 그치. 그러니까 의대생이 된다는 것보다 의사가 된다는 그치, 게 그치.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선이 돼야 공부도 좀 잘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동기가 없으면 의대에 갈 만큼 공부가 안 될 테니까. 그것도 그렇지. 그렇지 아무래도. 그리고 뭔가 이제 그냥 대학생이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생이 돼서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해. 살짝 딴 얘기긴 한데 그 막 매슬로우 욕구 단계 막 그런 걸 보면 제일 위에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 맞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내 자아 실현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게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 너무 의사가 되고 싶다. 막 진짜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막 그런 기분이 든다. 막. 근데 그러면 이제 의사가 될 준비가 됐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거는 의대생한테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뭐 여러분이 꿈을 가지시거나 그러면 대학생이 돼야겠다가 목표가 아니에요. 대학생이 돼서 그 뒤에 뭐가 돼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더 여러분이 동기부여가 잘 되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노력만으로 의대가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뭐 머리가 되게 나쁜데 뭐 의대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노력만으로 의대가 가능한가?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는데 노력만으로 충분히 의대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 지금 전국에 의대생을 꿈꾸는 아이들이 막 꿈을 찾아 막 와! 일단 먼저 제대로 말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노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노력이 필요해. 우리가 흔히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 공부의 왕도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왕도 들어봤지. 이게 왕왕자의 길도 짜서 가지고 공부에는 왕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쉽게 말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런 킹스로드 이런 느낌이죠. 그렇지. 그런 생각이 좀 기저에 깔려 있는 말인데 나는 공부의 왕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공부에는 왕도가 아니라 공부에는 정도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 정도가 이제 발을 정 그치, 길도 짜쓰는 거. 그치. 공부에는 바른 길이 존재하고 그 누가 됐든 그 바른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바른 길을 정도를 걸으면 의대가 가능하다. 그치. 정도는 이따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공부법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의대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일단 지금 의대에 가고 싶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진짜 가슴 벅찬 꿈이 있다는 건데 우선 그 꿈을 찾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막 의대생이 된 다음에도 이제 본과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럴 때도 끝까지 그 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3 내내 계속 이제 눈 감고 명상을 했던 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일단 이제 첫 번째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거야. 내 눈앞에 이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이제 눈앞에 있다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세계 일단 처음에는 먼지 한 톨부터 집어넣고 아주 작은 먼지 한 톨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너가 가장 싫어하는 벌레를 하나 집어넣고 거기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아하는 벌레도 하나 집어넣고 좋아하는 벌레가 있을지 입시에 대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저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핸드폰 들어보세요. 카톡방 카톡에 들어가셔서 채팅방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이라는 란이 뜰 거예요. 거기에 스튜디오 S 혹은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